세상에. 또 어디지? 진짜 이게 재밌어. 와. 이런 게 재밌어. 마스크 안 썼어요. 부럽다. 어. 그래, 마스크만. 야, 차들이 엄청 많네요, 또. 근데 또 지금이랑 다르게 차들이 막 가고 있어요. 어, 한복 입으셨다. 어. 몇 년도지? 67년. 60년대, 70년대. 아, 이게 막 바뀌어가던 시절인가 봐요. 현대화되신 분도 있고, 갓 쓰신 분도 있고. 서양 문물과 이제 만나던 시절. 차 사이로 막 지나가죠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도로가 없잖아, 지금. 이게 뭐 하는 거지, 애들은? 간식거리 사는 것 같은데. 아. 살다. 어, 교복도 있고요. 한복. 쭉 트신. 어, 예. 벚꽃도 빼놓을 수 없죠. 그, 정말 흑백에도 예쁘다. 에이. 우리가 저 색감을 알고 봐서 더 그렇지. 그러니까요. 다들 꽃놀이 나오셨네. 아, 이제 놀러 갈 때가 저기밖에 없었나 봐.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. 약속물 드시려고 줄 서 있는 거네요. 세상에. 건강해지십시오. 예, 어머니 오래 사셔요. 예. 그래, 옛날에는 아. 약수가 정말 약수였어. 정말 줄 서서 드셨잖아요. 어. 저런 산에 가면 꼭 그렇게 한 모금씩 하고 내려오고. 맞어. 나 어릴 때만 해도 그랬는데. 맞아요. 뭐. 아버지가 꼭 이렇게 한 모금 네. 주시던 기억이 있네요. 야, 뱃놀이를 또 이렇게. 유원지에서. 지금 뭐 들어가면 난리 나죠. 응. 어, 들을 수도 있어요. 어, 나름대로 최첨단이야. 어디지? 좀 늦은 시간 같은데. 아, 표를 사시네요. 야간 개장했을 때 밤벚꽃이 또 진짜 예쁘잖아요. 이게 어. 불빛에 비치면 야 데이트하시네. 그 당시에도 야간 개장이 있었네요. 그러게요. 너무 어. 신기해요. 지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 밤에도 배 아니 잠깐만 아니. 이거 구명조끼도 없이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? 어. 너무 위험한데? 아니 회전목마가 지금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.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? 저 정도면 토한다. 진짜. 아, 그래, 저 익숙한 파라솔. 아, 파라솔. 야 여름 해변에만 있는 게 아니네. 밤벚꽃에도 이렇게 또 아. 야경을 즐기시고 계셔요. 저 때. 아 풍선 빠질 수 없죠. 맞아. 저 때는 풍선이 저기 저 보이죠? 실이 아니라 플라스틱인 예. 거 보이죠? 요즘에는 가스로 이렇게 뜨는데 저 때는 억지로 띄웠어. 억지로. 꼬챙이로. 이거 어디 가는 거죠? 망월사, 도봉산. 등산이시다. 이야, 예나 등산. 지금이나. 아, 또 등산.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버스 타고 하시는구나. 어, 사람 진짜 많네요. 아, 오빠. 아. 오빠, 어, 오빠. 길에서 흡연을 마음껏.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. 오. 선글라스 끼는. 어, 다 못할 것 같아요. 사람 너무 많은데. 아, 다 못 탔습니다. 다음 버스로. 어, 어쩜 저렇게 산을 많이 가시지? 야, 산 좋아하시는 건 지금하고 똑같네요. 그렇다. 하긴 요즘에는 뭐 지하철도 있고 그러니까. 맞아요. 근데 그거 아시죠?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네. 진짜 좋대. 도심 막 한가운데 산 있고 이래서. 아, 어. 멀리 가지 않아도. 네.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했네요. 예전에도 멋있다. 오 데이트 역시 봄에는 데이트입니다. 그래요? 예전에요 저도. 예전에요? 예, 아주 옛날에. 아니 저 칠흑 같은데 왜 나가는 거야?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. 근데 약간 저 때만 해도 남녀가 연애하고 이럴 장소가 마땅히 없다 보니 아. 둘만 있고 싶은 손도 잡고 또 시커먼 저쪽으로 가고 뽀뽀도 하고. 아 놀이기구가 좀 달라졌네요. 어, 아니 밤에 왜 선글라스를 많이 어두우시겠는데? 몇 번 넘어지시겠네. 아 이게 대관람차죠? 조금 지나서 어 이 커피잔! 아 이거 나 지금도 못타요? 저도 싫어요. 너무 어지러워요. 이제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다고 좀 놀이기구가 최첨단 하나 예, 들었어. 진화했네요.
이 정도면 최첨단이지. 커피잔은 저는 지금도 사실은 왜 타는지 모르겠어. 너무 어지러워서. 네. 어지러우려고 타는 것 같아. 아 그렇구나. 아 그랬구나. 야 놀이공원에 진짜 그 관람차 내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요? 저도 지금 엄청 빠른 것 같아. 아니 잠깐만요. 이 정도면 거의 누가 수동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래 빠르네. 여기도 늦긴해. 우와 진짜 빠르다. 어머 아 회전근에. 왜 이렇게 아... 빨라? 예전에 속도 조절이 안 됐나 봐요. 그랬나 보다. 아, 야,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. 사실은 이제 밤벚꽃 놀이는 요즘 들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야간 데이트에 이 배는 너무 충격적입니다. 근데 사실 좀 부럽긴 하네요. 그 가로등 하나 없을 때. 저 또 연예인이고 하니까 네. 디스패치 피해서. 아, 요즘 마스크 있으시잖아요. 안 따라다녀요.